중국 남성이 한국 여행 중에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입니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한국 관광지에서 말다툼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중국인 남성 A씨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성이 자신을 향해 중국 사람, 중국 XX 등 비속어와 욕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주장한 대로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설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향해 남성이 다시 해봐 짱깨 XX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정작 문제가 된 단어는 중국인 남성과 그 일행이 꺼내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은 웨이보에서 1억 5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천 개 댓글이 달렸는데요. 대부분 반한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